오케이 가자. Oh, thank you very much. 잘 있어. 간다, 형. So you go to the station now? Yeah. Tram strike? I think so. Yeah. So yes. I searched about taxi, but taxi is so expensive. Like, yeah. But rail is okay. I found yeah, it. Yeah, you're getting. 왜 맨날 지나? 응? 누구 왔다? 누구 왔다? Nope. Thank you for staying, yeah? Yeah. Cheers, isn't it? All right, good thank one. You, enjoy you. Your cycle ride around the world. Yeah, maybe Europe first, yeah. Or slowly, yeah? Europe first, then around the world, yeah? It's gonna be about more than 2 years. You're not gonna carry it out on your bike. Yeah, I'm gonna send back to Korea again. Bye. Oh, all right, fair enough. Thank you. Right. Hope to see you again. Yeah, you do too, mate. Yeah, if you have any problems, let me know. Okay, yeah, sure. If I have any problem, I will send some text message. Yeah, just do that. I'm on there. You can still contact me on Airbnb. Yep. All bye. Right. Have a good one, Jim. Yeah. Good luck. 오늘은 드디어 이사하는 날입니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비가 이사하는 곳까지 4만 원이에요. 4만 원. 도저히 택시를 탈 수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비싸요. 오늘 또 지하철은 파업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오버그라운드 위에 기차는 다닐 수 있다 그래가지고 기차를 타러 가는 중입니다. 돌아서 가면은 한 제가 보기에는 2시간은 넉넉히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처음 탔던 윌스턴 정션 스테이션으로 가서 계속 갈아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집을 본 곳 말고도 한 15곳 정도를 인터넷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어떻게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냐. 진짜 첫 번째 본 집 아니었으면 또 다른 임시 숙소로 갈 뻔했습니다. 진짜 다행이야. 이거 짐 옮겨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거의 3일 내내 비만 왔습니다. 처음 저 도착하고 한 3일 정도는 날씨가 엄청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비만 주구장창 내리다가 그래도 하나 오늘 다행인 건 이사하는 날에는 비가 안 오네요. 아 더워. 아 사람 너무 많다. 런던 브릿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우스이스트 방향 레일만 타면 돼요. 아이고. 제가 처음 봤던 집 근처 역인 리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하필 딱 오늘 또 지하철이 파업을 하는 바람에 완전 삥삥 돌아왔어요. 뭐 이런 날도 있지 뭐.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진짜. 예. 아이고. 도착. 장장 2시간 만에 아, 도착했습니다. 아, 나 이 집 안 구했으면 어쩔 뻔했냐. Hello. Nice to meet you. I'm fine. I can do it. 원래 옆방을 봤었는데 더 넓은 방을 주셨습니다. 여기 도착. 이거 너무 여자한 거.
이불이랑 베개가 조금 애매해서 어차피 제가 가져가지 못할 건데 한 달 동안 쓰다가 선물로 드려도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불이랑 베개를 사러 이케아로 가고 있습니다. 오호, 이불 싼 게 있을라나? 17파운드. 베개도 12파운드. 베개랑 이불 해서 29파운드면 한 5만원 돈이거든요? 이불이 아니고 매트리스 이런 거 파는 거 같은데? 베개 커버 이런 것도 사야 되나? 70파운드. 안 돼. 베개랑 더블 사이즈 이불 하나 골랐습니다. 이불 커버랑 베개 커버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커버가 더 있어요. 아니 이쪽에 있었는데 엄한 데서 찾고 있어. 이불이랑 베개랑 커버 샀는데 한 9만원 쓴 것 같습니다. 오늘 지하철이 파업이라 버스에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별로 한 건 없는데 무사히 이사도 마치고 이불이랑 베개도 사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생활하면서 자전거만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끝. 밥도 먹을 겸 런던 중심가로 다시 나왔습니다. 아, 여기 찰링 크로스로 나오면 바로 트라팔가 광장이 이어지는구나. 장장 3일 만에 날씨가 다시 좋아져서 안 나올 수가 없었다. 대지리인데? 지금은 런던의 번화가라고 불리는 소호라는 곳을 가고 있어요. 확실히 외곽 쪽이랑 완전 중심가 쪽이랑은 똑같은 런던인데도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장난 아닌데? 런던 한복판에 삼성 광고가 진짜 대박이네. 이런 거를 보면 진짜 영국에 온 걸 실감하는데 또 동네 가서 이제 집에 박혀 있으면 여기가 런던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사실 몸을 끌고 나온 보람이 있네요.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멋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 소 그런 번화가 거린 것 같습니다. 기깔나네. 망각하고 있었어. 나 외국이었지? 2 steak and then white rice. Our steak, please. Steak? Yeah, a little bit. All together, please. All together. Yeah. For my YouTube. Fine, thank you. Enjoy. Thank you. 에이, this is not beer? It's called cider. Include alcohol, right? Yeah. But I was joking. No alcohol. No way. That's really beautiful. Thank you. That's mine. Okay, thank you so much.